안녕하세요. 젠봉일기의 젠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듀스포 원단으로 안우락 많이 만드시죠? 오늘은 듀스포 짜투리 원단으로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스트링 파우치를 준비해봤어요. 일반 직기 원단보다 감성있고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원하는 사이즈로 만드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 테니 차근차근 같이 만들어봐요. 원하시는 크기로 파우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파우치에 담을 내용물에 가로, 세로 사이즈를 재주세요. 그 다음 가로, 세로 사이즈에서 10cm씩 더해서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원단의 앞, 뒷판이 있어야 하니까 세로 길이만 2배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사각형의 재단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cm 더한 사각형을 골선으로 접어 재단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겉감, 안감 모두 듀스포 원단을 사용했어요. 듀스포 원단은 파우치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얇은 감이 있어서 재단 전에 겉감에만 먼저 2온스 심지를 붙여줬어요. 제가 사용한 듀스포 원단이 이렇게 굉장히 얇기 때문에 심지를 붙여줬지만 가지고 계신 원단의 밀도에 따라 심지는 생략하셔도 괜찮으세요. 심지를 붙여준 겉감을 접어 골선을 만들고 미리 계산한 가로, 세로 사이즈를 그려준 뒤 잘라내주세요. 안감을 똑같이 접어 골선을 만들어준 뒤 잘라놓은 겉감을 올려 같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저는 파우치 두 개를 재단 중이라 화면에는 두 개로 보이지만 겉감, 안감 한 장씩 재단해주시면 되세요. 잘라놓은 겉감은 스팀 다리미로 심지 부분을 한 번 더 다려주세요. 겉감의 겉면과 앞면 위아래 부분에 위에서 1cm 아래로 라인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 그려놓은 라인에서 2cm 아래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주세요. 사용하시는 스트링끈의 두께에 따라서 2cm 라인을 3cm 정도로 늘려주셔도 괜찮으세요. 안감은 앞면 위아래 부분만 겉감과 같이 라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겉감을 겉면끼리 맞닿도록 반으로 접은 뒤 양 옆선을 1cm 시접으로 재봉해 줄게요. 이때 미리 표시했던 2cm 부분은 재봉하지 않습니다. 안감도 겉면끼리 맞닿도록 반으로 접은 뒤 양 옆선을 1cm 시접으로 재봉해 주세요. 2cm 부분도 모두 재봉해 주시고 한쪽 옆선에만 5cm 이상 창구멍을 남겨주세요. 겉감과 안감의 시접 모두 가름솔로 다려주세요. 특히 안감은 창구멍 부분을 1cm 시접에 맞게 잘 다려주셔야 해요. 겉감을 뒤집어 주세요. 뒤집은 겉감을 뒤집지 않은 안감 안으로 넣어줍니다. 입구 부분을 시침핀이나 집게로 꼼꼼히 고정시켜주세요. 겉감과 안감의 양 옆에 시접 부분을 먼저 고정시킨 뒤 다른 부분도 고정시켜주시면 됩니다. 고정해둔 입구 부분을 1cm 시접으로 한 바퀴 재봉해주세요.
미리 남겨둔 창구멍으로 원단을 뒤집고 창구멍을 0.2cm 시접으로 박음질해서 막아주세요. 안감을 겉감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입구 부분을 다리미로 잘 다려주세요. 이때 겉감이 안감 쪽으로 0.1cm 정도 들어가도록 다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겉에서 봤을 때 깔끔해 보여요. 깔끔하게 다려준 입구 부분을 0.2cm 시접으로 상침해주세요. 그 다음 2cm 표시해둔 라인을 따라서 한 번 더 상침해주세요. 밋밋한 앞판에 전사지를 붙여줄게요. 지난번 지퍼 지갑에서 사용했던 비비드 컬러 모먼트 전사지의 파스텔 버전이에요. 분홍, 민트, 하늘, 보라색 컬러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원하는 컬러만 가위로 잘라 사용해주시면 돼요. 저는 하늘색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영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부자재들은 네이버 부자재 카페 정든 작업실에서 판매 중이에요. 감성 있는 부자재들이 많으니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링 파우치의 특성상 스트링이 당겨지면 세로 길이가 짧아져요. 스트링을 당겼을 때를 생각해서 중앙에서 살짝 아래쪽에 전사지를 붙여주면 예쁜 위치를 잡을 수 있어요. 위치를 잡고 얇은 천을 올린 뒤 다리미로 10초 이상 꾹꾹 눌러주세요. 이때 스팀 사용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열이 완전히 식은 뒤 전사지를 잘 떼내고 다시 한번 얇은 천을 덮고 다리미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스트링 끈은 가로 둘레에서 넉넉히 20cm 정도 추가해서 두 줄로 준비해주세요. 끈 끼우개를 이용해서 끈을 한 바퀴 돌려서 빼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끈을 한 바퀴 돌려 빼줍니다. 끈 두 개를 한 번에 잡고 묶어줘도 되지만 저는 각각 매듭을 짓고 합쳐서 묶어줬어요. 끈의 길이는 스트링을 펼쳤을 때 손가락 하나 길이 정도로 남는 게 가장 깔끔해요. 마지막으로 끈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마무리해주면 끝이에요. 듀스포 원단 자투리로 감성 있는 파우치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